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그 유명한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 그 기사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살짝살짝 관점이 달라요. 해서 오늘 마태가 변화산의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 제가 3부 설교했었죠? 예. 저도 헷갈려요. 했었죠, 제가? 예. 지난주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칭찬했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켠에 끌다시피 모시고 가서는 실제 원문은 꾸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듯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듯이 그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을 야단을 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무슨 고난을 받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다니, 예, 그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지금까지의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야단을 쳤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6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지난주 일부러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오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7절 한번 볼까요? 16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얘기를 했으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뭘까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오늘 17장으로 넘어와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먼 훗날에 벌어질 이야기인 것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의 어떤 상태에서 하고 있죠?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끝에 흔들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자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럼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제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7장으로 넘어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돼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무슨 산이라고 습관처럼 부르고 있죠, 지금. 변화산.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전부 높은 산으로 돼 있어요. 그럼 높은 산이라는 성경 전체 속에서 용례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영광이 임하는 곳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산입니다. 시내산이죠. 그 위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높은 산이에요. 자, 높은 산에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을 잘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화, 변형. 그래서 이 산의 별명이 나중에는 변화산이 됩니다. 변화산. 자, 근데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도대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는 좀 결론을 유보하고 우선 다음 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앞을 보십시다. 아,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만 봐도 즐겁을 하고 정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장면인데, 더더군다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두 명이 같이 임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봐요? 이 제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모세일까? 그리고 왜 하필 엘리야일까? 책을 쓰기로 치자면 이사야도 만만치 않은데,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은데 왜 하필 엘리야일까? 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사람이 갖는 성경 전체의 위치 때문입니다. 첫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조각으로 갖고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서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형제 중에서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누가 예표적으로 역할을 맡은 거예요? 모세가 예표적으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역할을 예표하는 모형인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모양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변화산 위에 등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여기 함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의 성취를 확증하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한 남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구약에 일부러 찾지 않아도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했던 역할이 뭡니까? 주로 종말에 관한 사인이고 심판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종말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인자로 오심으로부터 이미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위에서 등장을 한 것은 그렇게 예표되었던 중심 인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인증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변화산 위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직 그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급해요. 항상 급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변형된 것만 봐도 지금 기겁을 하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구약에 자기네들이 오랜 세월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듣고 있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 둘이 떡하니 임재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진짜 은혜 만땅 충만 중이에요. 이야, 엄청나다. 그래서 막 그 은혜가 막 북받쳐서 주님 여기다 그냥 초막 세 찍고 세 분이 여기서 그냥 계십시오. 우리도 이것을 좀 기념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신앙의 가장 방해가 뭐냐면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늘 방해를 가져와요. 응?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남겼냐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남겨둔 겁니다.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종류예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는 가운데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이는 네. 사랑하는, 예? 뭐 이런 저 화오링이 뭐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에.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익숙한 문장 같아 보이질 않아요? 어디서 봤죠, 이 문장을?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증을 받는 현장이에요. 지금 계속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되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에 집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충격적인 장면도 지나가고 충격적인 은혜의 황홀경도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누가 남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 남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져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강조가 돼요. 왜일까요?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이 변화산 위에서부터의 모든 집중되는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람 되심,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써,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한 사람임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왜 침묵을 강조했을까요? 제자들이 정확한 이해를 가졌다면 침묵을 강조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옳게 되지도 않고 더더욱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뭐만 가져올까요? 혼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잘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전체 이야기는 꽝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분이 확실히 그리스도인 게 맞구나, 메시아인 게 맞구나. 안 그러면 그 산 위에서 그런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광경이 불가능하지. 틀림없어. 이분이 메시아야. 그런데 이때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 하나가 띠용 하고 떠올라요. 물음표 하나가, 그게 이제 질문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서기관들에게나 율법을 통해 배울 때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미리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구약을 닫는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있어요. 우리 말라온 김에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4장.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들어서 찍어내리기 전에 지금 가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얼마나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누가 전했죠? 요한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올 것이니 이미 왔으되, 어느 쪽입니까?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마음대로 대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온 엘리야가 누굽니까?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걸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접했죠? 임의로 대우했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권력자들의 생일날 목을 베어서 쟁반에 바치는, 말할 수 없는 진노를 살 행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말씀의 예언대로 온 것도 몰라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먹을 리 있겠냐? 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좀 쉽지 않지만 이 뇌의 인내를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보시면 우리는 뜻밖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야, 봐라,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변화되고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완전한 인간, 여기 퍼펙트한 펄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와서 너희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겪고 연약함에 처해져서 마지막에는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흠이 없는 순결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시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시험을 받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당하신 게 뭐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도 온전했던 인간인데 시험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덜커덕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이게 첫째 아담의 실패예요. 그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역시 순결하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순결하다는 말은 죄 없으신 그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왜? 아담의 족보로는 오셨어도 아담의 혈통으로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순결하게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순결한 흠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유혹 앞에, 수많은 도전과 웅덩이 시험 앞에 그거를 다 이기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기에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꽝꽝꽝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대관식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3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결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그분은 거룩해지셨어요. 수많은 도전, 죄의 유혹, 시험, 경랑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겪었다고요? 똑같이 겪었어요. 배고픔의 유혹, 피곤함, 사람들의 비난, 조롱, 뺨맞음, 이걸 다 겪었는데도 그분은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해지셨어요. 거룩하다는 개념은 그 순결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워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변형된 모습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된 영광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전율스러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없고 소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걸으시고 겪으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 위에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온전한 인자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그거를 변화산에서 시시코노처럼, 우리 무슨 마트에 가면 조금씩 미리 먹어보는 것을 시시코노라 그러잖아요. 맛보기 코너. 처럼 변화산에서 그렇게 떨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실수할 것이고 연약함에 빠질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경험을 내가 온몸으로 겪었고 똑같이 시험을 당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희어졌단 말이에요. 그 옷은 누가 입는 옷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이신 신랑과 성도가 최종적인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결혼식이 새로이 완성되는 그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우리는 백의의 민족 아닙니까?
물론 그 말과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국뽕을 섞어서 한번 긍지를 가져보는 거예요. 긍지를. 국뽕이라는 말 아세요? 이거는 내셔널한 국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뽕. 그 흰옷을 우리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변화산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대를, 그 가능성의 문을 변화산에서 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어떤 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래도 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꼭 마침 있게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어디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돼. 아무개 형제가 제일 합당해. 그 말은 너밖엔 그 형제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이 합당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참 좋은 개념이에요. 네가 그 자리에 합당해.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 먼 훗날 이 변화산에서 주책을 떨었던 베드로는 어떤 글을 남기는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음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을 그 떨고 두렵고 흔들리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실존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네 스스로 좌절할 이유가 없어. 네 스스로 절망할 자격이 없어. 왜? 내가 너를 불렀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영광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실존의 영광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넉넉하게 이끌어갈 거야. 내가.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처럼 또 쓴다고 말이에요.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남겨지는 후세들에게 단단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까? 말씀으로 남기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 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음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공교의 소설가가 소설 쓰듯 만든 얘기가 절대 아니다. 내가 봤다. 무슨 일을? 크고 위험을 친히 내가 봤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음 절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 어디서 들었어요? 베드로가 높은 산 위에서 들었잖아요. 다음 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거 보고 들은 사건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어? 더 확실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경도 놀라운 것이고 은혜의 체험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기 샛별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음 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많이 목도하고 체험했던 베드로지만 그건 다 지나가더라 그 말이. 가장 견고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5절을 보세요. 5절을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결론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면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일이 영원합니다. 오늘 변화산 위에 그리스도께 임한 영광은 신적으로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이유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과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 거룩하시게 되어서 대관식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여기에 담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주 이제 마지막 46차 특세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분의 말씀께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리는 내 경험 내 은혜의 체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데 말씀 위에 말씀을 덮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 돼요. 오로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광에 초대되어 있고 이 영광에 부름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